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통 한과의 맥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세계로 진출해서 성공하신 아주 특별한 박순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박순애 대표님은 전통 한가의 명인이시면서 사실 아주 그 지방에서 활발하게 하시고 한계 정신을 이어가시는 이런 분인데요. 바로 담양한가 명진식품의 대표님이십니다. 박 대표님 여기 옆에 계신데요. 먼저 한국경제TV 임직원을 대신해서 이렇게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광주죠? 네. 먼저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지방에서 우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박 대표님을 모시게 된 계기에는 제가 우연한 기회에 광주에 강의를 갔는데요. 기업인들이 광주에 소재 있는 기업인들이 공통적으로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해서 이렇게 해서 국민분들이 시청자분이 모시게 됐던 이런 대표님입니다. 아마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고 나서부터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 기업인들이 이렇게 모신 분이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연에서 남다른 이런 그 감회가 있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남다른 그 기분 같은 거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고 경제TV에서 이렇게 전통 음식 하는 분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기뻤고 또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설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사실 그 전통한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긴 하지만 특별히 이거 관련해서 우리 박 대표님이 인연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거부터 좀 시청자분들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과를 시작한 거는 이제 한 4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충청도 아가씨거든요. 충청도 아가씨가 이제 전라도 쪽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와가지고 시댁에 처음에 오니까 이렇게 명절이라든가 큰 애경사가 있을 때 꼭 한과를 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시댁에서 비법 같은 것도 뭐 이런 걸 전수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한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명인도 이런 한과를 좀 더 이렇게 보급시키고 전통성을 좀 살려서 알리고자 하는 의미로 해서 명인도 또 이렇게 신청을 해서 명인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 전통한가 명인이라면요. 네네.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이제 명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받게 된 그런 그 계기는요. 이제 우리 그 전통 한과를 이렇게 잊혀져 가잖아요. 이게 잊혀져 가는 전통 한과를 좀 보급시키고 그 전통성을 살려서 그 세계인이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한과로 만들으라는 그 임명을 받고 명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도 막중하고 또 전통성도 이어가야 되고 또 보급도 청소년들한테 지금은 한과를 막 뭐 제사 때나 이렇게 명절 때나 먹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좋은 과자인지 모릅니다. 다음에 좀 이제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런 좋은 과자를 좀 젊은 층들한테 보급하는 게 우리 그 명인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도 이게 명진식품은 명진식품이지 왜 앞에 전통 한과를 붙였을까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의미는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걸 생각하는데요. 정통한가 명식품 이렇게 되면 어떤 사업을 좀 하시는지 그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과 하면은 우리 전통 음식이잖아요. 뭐 한과뿐만 아니라 떡이라든가 뭐 김치라든가 장류가 우리 전통적인 음식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과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조상들한테 이렇게 내려오는 비법을 그대로 전수를 하면서 또 그 옛날 방법만 고집해서는 지금 신세대 입맛에 또 신세대 트렌드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통 한과를 그 전통적으로 만들면서 또 신세대에 맞게 그 뭐 젊은이들이 먹을 수 있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고 또 노인들이 이렇게 그 영양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한과를 이렇게 저희는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다른 그 부모님들 시대, 선진 시대에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제 한과 뭐 이런 그 기법이라든가 또 장류 기법 이런 것 좀 이어가긴 하는데요. 네네. 뭐 박 대표님 특별히 이걸 기업으로 하는 그 기업 이렇게 해서 남다른 그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셨는지 특별한 그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이걸 기업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처음에 이제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사업가적인 그런 기질도 아니고 뭐 사업가적인 그런 타고난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 이렇게 전통 음식을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집에서 이렇게 간에 부업식으로 조금씩 했습니다. 해서 이웃들한테 나눠주고 지인들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맛이 옛날 전통 방법 그대로 전수를 받았는지 옛날 그 맛이 난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해주면 우리는 더 잘하잖아요. 그래서 칭찬 힘을 입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기업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한과를 뭐 기업으로 키우려고 한 거는 아니었는데 이제 간의 부업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좋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그 맞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까지 이렇게 기업이라고 할 거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한과를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기업가라고 좀 그런 건좀 아닌데 하여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한가 하면은 여러 이제 아마 회사에서 나오는 이런 거를 이제 알고 있는데요. 명진식품에서 나오는 한가가 굉장히 맛있다. 굉장히 맛있다. 나름대로 독특한 기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설명하지 어렵다 하더라도 좀 말씀해 주시기 저희가 바랍니다. 전라남도 담양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렇게 포장이라든가 뭐 이런 디자인 이런 거는 큰 서울 이렇게 있는 업체들하고 조금 이렇게 경쟁해서 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맛으로 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음식이라는 거는 보기도 줘야 되지만 먹었을 때 아, 맛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청을 가지고 만듭니다. 한과의 맛을 좌우하는 게 조청이에요. 그래서 조청 엿기름을 가지고 조청으로 만들고 또 이제 지금은 그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옛날 막그 전통 방법으로 막 앉아서 막 이렇게 수작업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한과 업계 최초로 이제 일반 해썹을 저희가 또 그건 받았습니다. 뭡니까? 해썹은 그 유해 그 음식을 만들 때 한과를 만들 때 유해 음식들을 전부 제거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이제 물건이 원자재가 들어와서 판매하기까지 그게 전부 일지로 이렇게 다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생면에서 아주 뭐 이런 대기업 못지않게 위생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게 해썹입니다. 그래서 해썹 받기가 엄청 힘듭니다. 힘들고 또 그렇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재검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뭐 해썹 받았다는 건그 한과 업체로서는 참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조청을 생각, 저 파해, 저기, 만, 조청을 가지고 한과를 하기 때문에 그 맛이 고소합니다. 그리고 드셔보셔서 저희가 왜 보내드렸냐면 이렇게 자담을 하다 보면 아, 한과 맛도 모르고 말을 하시는 것보다는 아, 한과가 이런 거다 하는 그 맛이라도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한테 좀더 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이렇게 보여드렸고 또 이제 한과는 발효식품입니다. 쌀을 우리 전라도 말로는 골린다 그럽니다. 쌀을 완전히 발효를 시켜서 한과를 만들기 때문에 소화도 좋고 또 이렇게 유통기한이 깁니다. 그리고 한과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 재료가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영양면에서도 다른 어느 과자보다도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만들면은 뭐 다른 뭐 어느 과자보다도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시청자분도 담양한과 명진식품의 제품에 대해서 좀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지금 박 대표님 나오신 김에 담양한과 명진식품에서 어떠어떠한 식품을 좀 만드는지 그거 이제 대표 제품 정보 같은 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통식품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우리 그 한과 하면은 이제 육아 또 강정 이제 지금은 쌀 강정도 있고 뭐 깨강정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강정 약과 뭐 다식 정과 이런 것들에는 이제 기본적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 한과고요. 또 이제 신세대에 맞게 저희는 이제 곡물바라는 것도 만들어. 그래서 다섯 가지 곡물을 우리 그한끼 식사 대용으로 해서 뭐 보리라든가 쑤수라든가 율무, 귤이 뭐쌀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가지고 곡물바를 스틱바 형식으로 만들고 또 몸에 좋은 건가류 뭐 호두, 자, 땅콩, 깨, 뭐 아몬드 이런 걸로 해서 또 그렇게 해서 스틱바로 만들고 또 소수바라고 이제 다이어트에 좋은 또 소수바라고 또 그것도 만들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게 화이트 초콜릿을 넣고 또 블랙 초콜릿을 넣어가지고 소수바를 또 만들고 있고요. 또 요새는 이제 또 거기에 또 건강을 더 이렇게 가미를 해서 홍삼을 가지고 스틱바도 만들어보고 홍삼을 이용한 지금 한과를 또 개발해서 시제품도 나온 것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런지 지난 그 4월에는 아주 저도 이게 5번 줄 알았습니다. 4월에는 그 알리바마랑 네네. 이렇게 해서 거래하게 됐다면요. 네네. 이게 뭐 우리나라의 전통 한가라든가 이런 데 획기적 아니겠습니까? 좀 요거 이제 좀 얘기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한과가 이렇게 우리 지역은 좀 좁잖아요. 그리고 한과 하시는 분들은 많고요. 그래서 우리 전통 한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수출이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수출을 하려고 이제 그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우리 전통 한과를 외국인 입맛에 맞춘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박람회를 일단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네네. 뭐 홍콩 박람회도 가고 상해 박람회도 가고 뭐 동경 박람회도 가고 미국 이런 데 등등 찾아다니면서 시식을 많이 시킵니다. 아. 일단 그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들으니까 우리 그 초코파이가 중국 네.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던 계기가 한 매장에서 한 달 동안 계속 그 자리에서 시식을 시켰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입맛을 사로잡아서 그 초코파이가 중국에 진출했다는 그 강연을 참 감명 깊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일단 먹여봐야 된다. 아무리 내가 좋다고 해도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춰야 되니까 계속 시식 코너를 운영을 해서 마치고 또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게끔 해서 이렇게 한 10년 동안 중국을 계속 이렇게 공략을 있었군요. 했습니다. 네네. 뭐 네. 박람회 찾아다니고 뭐 행사 있으면 가서 시식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알리바바하고 진짜 우리 그 알리바바에서 하는 쪽에 큰 대기업하고 이렇게 조그만한 중소기업하고 계약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담양한과가 제일 처음이었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네네. 계약 체결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큰 행사를 치러서 수출을 한두 번 잘 하다가 이제 이 사드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은 또 타이베이라고 그것도 유통 전자상거래 유통업체가 또 와서 수출 상담을 하고 공장에 와서 그 작업도 다 찍어가고 해서 그 회사가 지금 다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거의 한 70% 능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알리바바 대신 또 이 업체하고 지금 수출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데 이제 글로벌화 이렇게 대해서 지금 박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외근에 대해서 한국의 전통 한가를 이렇게 좀 시식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쪽에서 거래도 좀 해보고 이렇게 했더니 사실 지금까지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좀 전체적으로 다르겠습니다는 그 반응이 결국은 세계로 나갈 때 경쟁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그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 좀 같이 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게 그 세계화 하려고 또 수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하면 우리가 큰 이렇게 뭐 그 바구리에 옛날 우리 담양이니까 대바구리에다 담아가지고 뭐 이렇게 선물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를 그런 포장기법을 가지고는 뭐 어디 세계 시장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 업체로서는 최초로 이렇게 낱개 포장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스틱바처럼 낱개 포장을 해가지고 이 한과의 맛을 좌우하는 게 공기 접촉입니다. 공기하고 이렇게 접촉이 되면은 기름에 튀긴 거기 때문에 산가도 높아지고 또 맛도 없어지고 눅눅해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낱개 포장을 하고 지금은 알루미늄 캔 만드는 그 재질로 해서 생산이 막 되면은 네. 그 알루미늄 캔 같은 그런 재질로 해서 하나하나 낱개 포장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낱개 포장을 하기 때문에 공기 접촉이 일단 안 됩니다. 그래서 맛하고 그 뭐 품질 제품에 그게 하나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네. 낱개 포장하는 거에서 시장 그 많이 신경을 썼고요. 또 네네. 수출을 하려고 보면 이제 디자인이 좋아야 되잖아요. 세계 네네. 시장에 같이 나가려고 보면은 디자인이 아무래도 담양에 있다 보니까 좀 뒤져서 저희는 그 매출의 몇 프로를 아예 진짜 그 포장 디자인 하는데 아무리 맛이 좋아도 또 이렇게 보기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포장 디자인 하는데 몇 프로 이상을 항상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업체보다는 아무래도 서울의 큰 그 뭐 대기업하고 이렇게 하는 그 포장 디자인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연간 계약을 해가지고 이 제품 하나 포장을 다 디자인하고 그분들이 포장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제품들이 이제 세계 그 박람회에 나가니까 아. 한과 그 전통 음식으로서는 참 포장 디자인이 예쁩니다. 또 그 세계 식품을 견줄 만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많이 표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제품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포장 디자인 또 맛이 안 변하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출하려면 또 유통기한도 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 수상 경력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좀
예, 박 대표님의 이렇게 명예이자 한국의 정통 한가의 명예입니다. 그걸 좀 이렇게 해서 겸손하시지만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나 뭐 그 계통에 한 2, 30년 그 경영을 하다 보면은 네네. 상도 많이 받습니다. 저만 받은 게 아니고 네네. 그 정도로 2, 30년 정도 경영을 하면은 뭐 이렇게 나름대로 또 열정도 있었을 것이고 뭐 노고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는데 뭐 저희는 크게 뭐 제가 뭐 자랑할 만한 거는 없고요. 이제 저희가 2018년에는 6차 산업 선정인이 됐어요. 6차 네네. 산업으로 선정이 됐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과업계에서 해썹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네,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통 음식이기 때문에 전통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 해썹 기준에 많이 이렇게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탈피하고 한다는 게 참 어려웠는데 그 해썹도 인정을 받았고 또 저희가 그 체험을 많이 합니다. 네네. 체험을 그 연간 뭐 한 3만 명 정도 체험을 하는 이유가 이제 제가 아까 명인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제 알려야 되고 알려야 되는 의미가 또 저희가 이제 한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통 한옥을 이렇게 예쁘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네네. 넓은 그 잔디밭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고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체험장으로서는 많이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뭐 전국 우수 체험 공간으로도 선정이 됐고 또 전통 품질 인증도 받았고 또 그 뭐 알리바바 웨이테이엔 그런 수출도 하는 것도 좀 했고 또 제가 제일 자랑스러운 거는 전통식품 명인 33호를 지정을 받았다는 게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뭐 고품질 쌀 유통에서 좀 공로가 크다고 국무총리 상 받았고 뭐 떡한과 이런 경연대회라든가 페스티벌 나가서 국무총리 상이라든가 뭐 농림부 장관 상 뭐 이런 상을 좀 다수 받았습니다. 다 이거는 다른 분들도 다 받았습니다. 그거 알리셔야죠. 왜 이렇게 방송 전에는 이거 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까 6차 산업 선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예, 잠시 6차 산업이 뭔지 좀 잠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6차 산업이라는 네네. 건 생산에서 판매까지 네. 그 여섯 가지 단계를 전부 저희가 한 공간에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6차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농사를 져서요. 네, 1차 산업. 예, 그리고 이제 제조를 합니다. 2차 산업. 이제 네. 판매를 해요. 3차 산업.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걸 유통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단계, 그거를 전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정부에서 지향하는 게 6차 산업. 산업이죠. 예, 네네. 예. 그거를 이게 체험형면서 판매도 하고 농사도 직접 취해서 유통까지 민박까지 그거를 이제 와서 자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6차 산업이라고 네. 합니다. 이게 전통 한과를 가지고 이제 글로벌 기업을 이렇게 육성시키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박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박 대표 또 심지어 얘기하는 이렇게 그 경영에서 어떤 쪽을 좀 직원들한테 신경 쓸까? 특별히 좀 이렇게 그 신경 쓰시는 것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드렸는데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전라말로 백도 없습니다. 그럼 사업을 하기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네네네. 아닌데 그 제 신조가 그 우리 회사 경영도 되고 직원들한테 교육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정직하자. 아, 정직하면은 네네. 모든 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뭐 물건도 정직하게 만들고 판매도 정직하게 하고 또 유통도 정직하게 하자. 그러면은 사람이 내 마음에 뭐가 뒤가 조금 뭐가 있으면은 뭐 어디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식약청에서 온다든가 뭐 환경부에서 온다든가 이렇게 음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부분들이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뭐 잘 하고 있는가 점검차도 오시고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깨끗하고 내가 정직하게 하면은 내가 떳떳하더라고요. 모든 네네. 심사를 받아도 떳떳하고 지금은 뭐 QA팀이라고 이렇게 큰 대기업에서 저희 회사인데 자기들 물건 깨끗하게 잘 만드는가 계속 이렇게 심의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네. 조사도 나오고 그럴 때 내가 정직하게 만들고 정직하게 판매하고 이러면은 그분들한테 아무 거리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없고 빼고 힘없고 돈 없을수록 저희 신조가 정직하자. 네. 정직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정직하게 만들고 정직하게 판매하고 정직하게 생활 저기 그 유통하고 또 운영을 하면은 거리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직을 아주 목표로 하고 정직하게 하자고 하고 목표로 사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
이렇게 박 대표님 이렇게 인상을 보니까요, 이 성공가도만 이렇게 이렇게 달린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편한 인상을 보입니다는 나름대로 기업을 운영하실 때좀 어려움도 닥친 적도 있으시다면요, 그 극복한 것 같은 거 지금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단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한테 하시고자 하고 싶은 이런 얘기 좀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고 뭐 집에서 그냥 부업식으로 했기 때문에 판매할 줄도 몰랐고 유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포장 디자인도 몰랐고 뭐한 예를 들어서 겨울에 그 어느 유통업체에서 물건을 주라 그래서 그냥 옛날 내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담아서 그거를 유통을 시켰더니 다 그게 이제 백화점 같은 데는 불빛이 있고 이렇게 좀 덥잖아요. 네네. 그게 다 녹았더라고요. 녹은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내일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건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진짜 눈물도 좀 흘린 적도 많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그근뭐 20, 30년 해오면서 제일 저한테 큰 시련이라는 거는 추석을 앞두고 한 20일 추석 앞두고 공장에 화재가 나서 공장이 전부 다 전소가 됐었습니다. 그때 제일 큰 어려움이 한참 이렇게 나가다 잘 나가다 그렇게 됐고 또이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그 화재가 났기 때문에 유통 업체들은 그 저희 물건만 보고 그 추석에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화재가 났기 때문에 이 물건을 대줄 수 없는지 있는지 막그 업체들이 쫓아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큰 어려움을 겪어서 그 지금도 제일 어려웠던 거 하면 그냥 저희 공장에 화재 났던 겁니다. 다들 뭐 이렇게 혁신성장, 혁신성장인데 이 방송이 이제 혁신성장 코리아거든요. 네네. 근데 박 대표님이 좀 이렇게 뭐 특별하게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게 혁신성장, 이게 뭔지 좀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일상에서 배워 있는 것, 지금까지 박 대표님이 지금 해오신 것,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하면 막그 타이틀이 너무 거창한데요. 저희는 뭐 거창한 것보다는 제 한과를 그 제품을 좀 개발을 해서 시설 투자도 좀 하고 또 현대인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한과를 만들어서 그 매출을 많이 올리고 매출을 많이 올리면은 또 고용 창출이 될거 아닙니까? 고용 창출을 많이 올려가지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혁신 성장이라고 봅니다. 예. 이게 거쳐갈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박 대표님의 어떤 그 개인적 계획이라든가 향후에 그 담양한과 명진식품의 향후에 계획 같은 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또 시청자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그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담양한가의 소망이 우리 전통 음식 하는 사람들의 소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음식이 그 살아야 우리 문화도 사는 것이고 정서라든가 가치관이 저는 산다고 봅니다. 우리 그 음식이라는 건 전통 음식이라는 건 우리 조상이 뭐 5천년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5천년 역사가 된거 아닙니까?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 삶이라고 봅니다. 우리 전통 음식이. 그래서 그전 세계인들이 그 즐겨 먹는 그런 저는 이제 한과를 하기 때문에 한과 간식을 만들고 싶고요. 이 좋은 한과를 전 세계에 알리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 전통 음식의 우수성 물론 지금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지만 더 특별히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수성도 좀 알리고 싶고 또 직원에 대한 이런 복지 같은 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이렇게 좀그 지금 뭐 노동법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전통 음식 하는 분들은 그런 거를 좀 떠나서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하다 보면 마음이 통해야 음식을 합니다. 그렇죠. 기계는 기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내지만 음식이라는 것은 저는 혼이 들어가야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를 내가 먹는 음식이다 생각하고 만들어줘야 이게 맛있는 음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정부에서 지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뭐 담양과의 소원뿐만 아니라 이게 두루두루 저는 전통 음식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시고 홍보도 좀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원보다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음식 하는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아 자부심을 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대를 이어서 또 우리 후세에 또 이거를 명맥을 이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긍지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막 이렇게 좀
아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분위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그 마지막 소망이고 간절한 네, 아마 부탁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아마 박 대표님의 업계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진심, 이런 그 간절함, 이런 걸 느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박 대표님 어려운 자리를 나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담양한가 명진식품의 박순애 대표님과 인터뷰. 사실 우리가 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는, 배우면 그만큼 책임 있는 겁니다. 조만간 추석도 다가오고 있고 그렇습니다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전통 한가, 이렇게 담양 한가, 명진식품 같은 이런 세계적, 이렇게 세계성도 이렇게 또그 우성도 이렇게 했던 이런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애용해 주시는 것이, 이제는 한계 전통 음식을 박 대표님의 간절함,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국민 기업으로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것은, 좋은 기운을 우리가 이렇게 간직하는 게, 우리가 많이 이런 제품에 대해서 애용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터뷰를 보신 시청자분과 우리 국민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계 기업이 아니라 이것이 세계로 꼽히게 한 한계 대표 기업으로 국민이 애용하고, 그다음에 국민이 애용한다는 것은 관련된 제품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가능한 선택의 범위가 있다면 가능한 이것을 애용해 주시는 것이 국민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걸 당부해 드리면서 오늘 장시간 동안 박순애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